저는 이번에는 네. 내 남편이 바람났다는 징조 뭐 이런 거 있나요? 언니들이 오셔서 딱 물어봐요. 뭐 천상아야, 언니야 막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안 바빴던 사람들이 바빠지고. 바빠진다? 이유 없이 바빠지고 첫 번째 핸드폰을 숨기고 그래놓고 싹 지워놓고 있잖아. 걸리는 아저씨들도 있다. 왜 다 지우다가 못 지운 아저씨들.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리고 선물에 말하자면 뭐 니 뭐 갖고 싶노?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일단 바람이 나면 따뜻 살 거 아니에요, 사장님. 네. 그럼 어쩌다가 한 번씩 자준데. 그럼 자주면 여자들이 그런 느낌이 감이 오잖아요. 왜? 피부에 몸을 성기를 닿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모르겠노? 그러면 남자 똑 싸고 나면 물이 없대요. 양이 없다? 양이 없대, 물이 없대. 그래갖고 와갖고 물어보면 아저씨들한테 막 따진단다. 야, 니 왜 이것밖에 안 나서 하는 말. 손으로 딸딸이 치세요. 그때 거짓말이랬다, 내가. 아, 일단은. 선물 공세는 뭐야, 선생님? 선물 공세는? 선물 있잖아. 잘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러니까 미안한, 그냥 하나 사주고. 사준 김에 망을. 근데 진짜 사장님 그런 거 있다. 그 애인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미친놈 아이가 선물 사서 따로 사줘야지 왜 똑같은 거 사주냐고. 그런다니까요. 그거랑 양이 작아진다. 양아이 작아진다 해갖고 물어본데 18 왜 어디서 딴지 됐냐면서 손으로 딸딸이 쳤대. 손으로 해결 손오공했대요. 그러니까 양을 측정을 일단 해보시고 선물 공세를 하는 남자, 그리고 핸드폰을 갑자기 숨기고 바빠진 네, 남자. 바빠진 남자. 이런 남편들은 바람다. 그리고 옷이, 옷에 관심이 없었는데, 옷에 억수로 신경을 쓰는 사람. 예. 네.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빤스 뒤집어서 이렇게 바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급해서 빤스, 자기가 집에 갔을 때 바꿔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옷 같은 거, 예모를 굉장히 중요시 않을 때, 바람 핍니다. 그리고 잠자리 할 때 그거 확인해보면 딱 100%다. 근데 남자들은 굳이 말하지. 자기들이 딴 데 가서 짓거리 해놓고 굳이 나잖아.